안 읽어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고 바빠서. 4명 중에 3명은 책을 읽지 않는 나라인데 이게 거의 전 세계 OECD 국가에서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을 겁니다. 책을 읽지는 않지만 우린 하루 종일 무언가를 엄청나게 읽고 있긴 합니다. 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죠. 디지털 시대로 발전한 만큼 책 좀 읽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야 흔하디 흔하지만 메신저도 아니고 SNS도 아니고 오직 스마트폰 메모장에만 쉬지 않고 메모하는 남자. 대체 누굴까요? 오늘의 유머에서 문어주 씨라는 필명으로 공포 괴담을 써서 최근에는 출판까지 하게 된 신인 작가입니다. 출판한 거의 모든 이야기가 이 스마트폰에서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써서 이 글이 문학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웹소설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소통. 종이책은 즉시소통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쓰면 엉망진창의 글이 나와서 올리잖아요. 요즘 분들은 지적을 많이 해주세요. 개연성 안 맞는 거, 이 상황 진행 이해 어이없는 거, 그 회원들을 전체를 해서 평균을 내린다면 한 사람당 한 달에 8권의 책을 본대요. 그거 페이지에서. 지금 책에 대한 소비가 없을 뿐이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NS 보는 것도 글을 읽는 소비이긴 하잖아요. 글에 대한 소비는 꾸준한 것 같아요.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 루트가.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뇌가 심지어 이렇게 저글링을 해도 일주일만 하잖아요. 뇌가 변해 있어요. 책 읽기는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죠.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하고요. 성인들한테도 왜 책 읽기가 정말 필요한가? 아이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닌 책을 읽을 때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뇌의 회로는 더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근데 책 읽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몰입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거든요. If we pose our knowledge right now as a binary, books are good, digital screen is bad. That will do no one any good. Digital literacy of the future, in my opinion, is not just learning about how to be a consumer, but how to be a deep reader. 서울지의 권장도서 100권을 제일 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추천도서 목록을